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시테이너 김수훈이에요. 가끔씩 이제 집에서 막 장을 보고 막 그러면 진짜 가끔씩 막 안 먹어본 새로운 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리뷰해볼 게 생긴 게 막 그 라면 리뷰만 하는 것 같긴 한데 이 콩나물 김치라면 이 삼양라면에서 나온 거고요. 삼양에서 나온 콩나물 김치라면 여기 보면 여기 연출된 조리겠지만 콩나물과 김치의 개운한 콜라보라고 나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나는 김치를 반찬에다가 그냥 옆에다 곁들여 먹는 거 정도는 하고 사실 이렇게 라면에 넣어서 막 먹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대표 반찬 중에 하나가 김치인 거는 다들 알잖아. 근데 김치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트륨을 필요 이상을 너무 과다 섭취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반찬을 안 먹고 근데 김치는 안 빼. 한국 사람이 김치 안 먹으면 뭐 매국노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진짜 나 그런 경우 때문에 화난 적이 있는데 근데 이게 개인 식단 때문에 요즘은 이제 김치를 조금씩 줄여서 먹는 추세기는 해요. 이제 우리 집안은 아직도 김장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그렇게 많이씩 김장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트륨 문제가 좀 있어요. 김치를 좀 싱겁게 담그는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 나는 이제 김치를 처음에 담그자마자 덜 익기 전에 나는 익을수록 입에 잘 안 맞는 게 좀 특성이 있어가지고 담그자마자 먹거든요. 근데 보통 라면에 김치 넣는다고 하면 익은 김치 넣잖아. 개인적으로 나는 찌개류나 찜류 중에서도 김치찌개나 김치찜 이런 거는 그냥 집에서 하면 먹는데 내가 요리를 해서 먹진 않아요. 보통은 나트륨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김치라면도 사실 라면에다 그냥 옆에 반찬으로 김치 단무지 뭐 이런 거 조금씩 떠서 먹는 정도지 이렇게 넣어서 먹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기 전에 내가 개인적으로 식단 스타일 때문에 애초에 라면을 끓일 때 김치를 아예 끓일 때 넣진 않는다 이런 점은 좀 감안을 하고 봐주세요. 일단 스프를 보면 일단 면발은 그냥 삼양라면에 이런 면발이랑 그냥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삼양라면에 똑같은 면발인 거고 플레이크가 있고 이 분말 스프가 있겠죠. 삼양이 원래 그 대관령 김치라면이 있어요. 대관령 김치라면이라고 예전에 식단이 있었는데 네 식단이래 메뉴가 있었는데 그 대관령 김치라면이 없어진 것 같진 않고 어쨌든 이 콩나물 토핑이 추가됐다는 어쨌든 그 라면이 있는데 팁으로 밥을 말아먹으면 더 맛있다. 글쎄요 밥을 말아먹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밥을 말아먹으면 맛있다고 하니까 밥도 같이 준비를 해서 일단 끓여오도록 할게요. 끓여왔는데요. 일단은 이 끓여보니까 일단은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지금 내가 그릇에 더러우기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냄비에다 갖고 온 건데 그래도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냄비를 갖고 오니까 조금 뭐 보여주기는 편하긴 하네. 이렇게 갖고 오니까 일단 보여주기는 편하고요. 그리고 할 얘기가 있어요. 여기 연출된 조리에를 보면 여기 콩나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후레이크에 콩나물이 없어. 말린 김치 건더기들은 다 있거든요. 김치 건더기들은 되게 많아. 건진 김에 하나 먹어볼게요. 한번 크게 뭉쳐서 먹어볼게요. 이 정도 건더기면 그렇게 거부감은 없는 것 같아. 막 너무 큼지막하게 넣고 그러면 조금 이 거부감이 생기는데 약간 여기 들어가는 그 파 건더기 막 이런 것도 그 김치 담글 때 들어가는 약간 파 건더기 느낌? 그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일단은 김치라면인데 조금 이게 저가형 김치라면인 것 같거든. 그 저가형 김치라면의 특징 말린 김치 건더기 많이 넣는다고 다른 건더기들이 별로 없죠. 편의점에서 컵라면, 김치라면 이런 거 먹는 사람들 보면 알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인 베이스는 약간 삼양라면에서 시작한 것 같아. 그 삼양라면의 그 기본 베이스 있잖아. 삼양라면의 기본 베이스가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 먼저 먹어보면 약간 이 정도 맛은 라면 끓일 때 여러분들이 그 담가서 먹는 그 김치 한쪽 있죠? 그 김치 한쪽 정도? 한 포기 정도 아니에요. 한 포기는 너무 많지. 김치 한쪽 정도로 좀 잘라서 썰어놓은 그런 느낌. 그 정도 살짝 넣죠. 왜냐면 라면이 라면 스프를 기본적으로 넣은 상태에서 라면 스프가 베이스가 되잖아. 거기에다 김치를 조금 넣는 거지. 김치를 조금 넣는 거지. 아니 그냥 스프 없이 김치만 쫙 넣고 끓인 거 그거는 김치찌개에다가 라면 사리를 넣은 거가 돼버리잖아요. 그 김치찌개나 부대찌개에 라면 사리 넣은 거하고 라면에다가 김치를 넣은 거고 이건 다르거든요.
하거든. 비율 조절을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저가형 김치라면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거부감이 없게끔 약간 말린 김치를 좀 썰어넣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라면에다가 김치를 넣고 끓이는 거하고 이렇게 김치라면을 끓이는 거하고 좀 맛의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김치의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솔직히 김치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거는 라면이 아니고 그냥 김치찌개에다가 라면 사리 넣은 거라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나는 라면에다 김치를 같이 먹을 거면요 우리 집 반찬에 있는 김치를 넣기에는 좀 양이 많아요. 향만 좀 살짝 느낄 수 있게 한 이 김치라면 정도 나온 것까지는 내가 크게 거부는 안 하는데 김치찌개나 김치찜도 아니고 뭐 라면을 끓일 때 그냥 김치를 막 이따만한테 막 그 집어서 넣는 그 정도까지는 나는 개인적으로 좀 거부감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김치라면은 라면 맛의 본질이 좀 흐트러진다고 생각을 해요. 달걀을 넣는 거 정도까지 모르겠는데 라면 브랜드에 따라서 어떤 라면은 이 건더기를 넣으면 조합에 맞는 게 있고 그러니까 라면도 이게 있어요. 달걀을 넣었을 때 맛이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 라면이 있고 달걀을 넣으면 맛의 본질이 좀 약간 깨지는 라면이 있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어떤 라면에는 뭐 햄 같은 거 습햄 같은 거 썰어넣어도 괜찮은 라면이 있고 어떤 라면은 좀 아니야. 약간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짬뽕 라면에 김치 같은 거 넣으면 좀 뭔가 약간 그런 이상한 조합.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생각해봐. 짜장라면에 김치 넣고 끓여봐. 이상하잖아. 뭐 그건 좀 약간 극단적인 경우고 각 라면의 브랜드별로 토핑에 괜찮은 재료가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베이스가 맛있어야 다른 뭐 토핑을 해도 뭐 맛있거나 그러지. 가장 무난한 토핑은 이제 대파를 좀 썰어서 넣는 그 토핑이 난 개인적으로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화송송 계란타 가장 무난한 토핑이죠. 그리고 그 이외의 토핑부터 뭐 김치라든지 치즈라든지 참치라든지 뭐 햄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조합들 있죠. 이런 조합부터 사실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개인적 호불호예요. 개인적 호불호가 좀 약간 갈리는 조합이라서 이거는 좀 여러분들 각자 입맛은 좀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쉽게 생각하면 나도 그거예요. 왠지 김치는 옆에다 반찬으로 놓고 먹는 거 정도는 괜찮은데 아예 넣고 끓이는 거는 좀 약간 느낌이 싸하다. 여기 김치 건더기처럼 말린 거를 넣고 끓이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 푹 익은 신김치 막 라면에 김치를 넣고 끓이는 경우가 대부분 다 푹 익은 김치를 넣잖아. 김치를 많이 신 거를 넣거든요. 그래서 라면을 먹을 때 좀 약간 신맛이 나. 내가 좀 약간 신맛을 안 좋아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 이거는 사실 지금 이것도 좀 먹다 보니까 좀 약간 신맛이 느껴지기는 해요. 나 개인적으로 조금 약간 신맛을 좀 안 좋아한다. 나는 그 김치를 보통 담그자마자 먹어. 담그자마자 먹는 그 김치들을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음식점에서도 칼국수집들의 그 김치 있죠. 담그자마자 나오는 거. 보통 그런 김치들은 입이 좀 쉽게 가는데 막 이제 분식집에 따라서 좀 담근 지 며칠 된 김치들 있죠. 약간 그런 김치들 나오면 조금 약간 좀 약간 신느낌이 나. 사실 그래서 분식집에서는 난 김치 보통 단무지만 먹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국물을 좀 한번 마셔볼게요. 신김치국물 약간 느낌 있어. 그거 하면 오모리 김치찌개라면 있죠. 오모리 김치찌개라면이 진짜 비율은 아주 짱인데 그 김치 섞은 비율은 엄청 나오거든요. 김치국 마시는 느낌?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 아예 백김치라든지 동치미라든지 나박김치 뭐 이런 것처럼 아예 그냥 물김치 컨셉으로 담근 김치국물 마시는 것까지 그거는 별도로 마시는 거죠. 약간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라면에다가 섞어서 먹는 건 좀 약간 느낌이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입안에서 섞이는 거하고 그 끓일 때 넣고 끓이는 건 그건 뭔 차이냐. 똑같이 먹으면 똑같은데 근데 익혀 먹는 형태가 다르잖아. 나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이거는 김치라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많이 갈릴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익은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라면 그 김치 넣고 끓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처럼 익은 김치가 입이 잘 안 가는 사람들은 좀 약간 부러울 수도 있고 일단은 기본적인 면발이라든지 라면 스프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맛은 괜찮다고 봐요. 그거는 선을 많이 안 넘었어. 만일 여러분들이 진짜 그냥 김치찌개에다가 라면 먹고 싶다 하면요 그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 그거 GS25에서 팔거든요. 그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 그거 먹으면 돼요. 그게 김치 비율은 아마 우리나라의 김치라면들 중에서 김치 비율이 제일 많은 거야.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 솔직히 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은 김치찌개 라면이 아니고 김치찌개에 라면 사리를 넣은 거야. 난 그 생각 먹어봤으니까 할 얘기야.
자, 그러면 밥을 말아먹으면서 더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밥을 조금 넣어볼게요. 밥 준비해왔거든. 밥을 한번 좀 국물에 좀 담가놓고 먹어볼게요. 국물 이렇게 담가서 한번. 먹으면 이게 밥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그 김치 국물이 좀 셔서 그런가? 그냥 튄 느낌밖에 안 나. 약간 밥 한번 더 담가볼게요. 이렇게 먹으면요 라면 본연의 맛은 좀 사라지고 그냥 약간 신국물만 남은 느낌이야. 신김치국물 막 이것만 먹은 느낌? 약간 그러네요. 한 번 더. 개인적으로 입맛이 맞지 않은 게 통이긴 한데 그래도 맛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계속 먹는 거예요. 밥맛이 기본적인 그 라면 그 페이스트? 그 국물 맛이 약간 성식시킨 느낌이야. 사실 김치라면이 다른 라면에 비해서 좀 약간 신 느낌이 좀 나요. 많이 나는데 신맛을 좋아하는 사람이랑 안 좋아하는 사람이랑 김치찌개라든지 김치라면이라든지 김치찜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호불호가 많이 나거든요. 약간 신맛이 좀 약간 그런 특이한 맛을 갖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내가 신과일도 좀 잘 안 먹거든요. 내가 신맛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일단 뭐 맛 자체가 너무 선을 넘거나 그런 맛은 아닌데 라면으로 먹을 만은 한데 굳이 내 돈으로 재구매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신김치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사서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신김치를 그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약간 신음식에 굉장히 민감한가 봐. 어릴 때 내가 뭔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신음식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고요. 어쨌든 뭐 해놓은 요리는 내가 다 먹어야 되니까 나는 버리진 않거든요. 자, 그러면 녹화 끝내고 마저 먹으러 가도록 할게요.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